엄성영 작가님 원작 고독 일부.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이다. 밝고 달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어깨를 덮은 도롱이 끄트머리 맺힌 빗방울을 털며 사내 하나가 객잔 안으로 발을 디뎠다. 슬쩍 구석에 핀 탁자루가 그대로 앉고 커다란 삿갓을 벗어 옆에 내려놓는다. 늦은 밤이지만 객잔 안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점원이 쪼르르 달려와 웃으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아유, 주문하시게요? 여기가 하락 객잔이 맞소. 예, 금방의 객잔은 저희밖에 없습죠.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저희는 장사도 더 잘되고 좋답니다. 확실히 늦은 시각에 손님이 많군. 얼굴을 덮을 정도로 내려오는 긴 앞머리를 사내가 옆으로 걷어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모에 눈은 맑고 크며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다부지다. 중후한 풍채가 느껴져 점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멍하니 사내의 얼굴을 쳐다만 봤다. 그건 객잔 안에 있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 단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사내의 얼굴이 아니다. 사내가 허리춤에 찬 검을 들어 탁자 위에 놓았는데 바로 그 검집에 대부분의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술은 필요 없네. 간단한 요리만 부탁하오. 사천에선 고추죠. 이 고추볶음이 잘 나갑니다. 좋네. 검집은 어느 고목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품이 있다. 드러나는 손잡이는 짧은 흑색과 백색의 끈들로 치장되어 있다. 흑백이라. 강호인의 대부분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흑과 백, 음과 양.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객잔 안을 쓱 훑은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톡톡. 준비된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 사내는 계속할 요량이었다. 톡톡. 잠시 후 점원이 뜨뜻한 김이 모락모락 풍기는 접시를 손에 들고 쪼르르 다가왔다. 자, 대령하겠습니다.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탁자 위에 내려놓자마자 사내가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들어 그대로 입에 가져가 씹었다. 잠깐 우물거리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좀 맵구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한답니다. 점원이 뒤이어 들릴 객잔 내의 웃음소리를 기대하며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타지인들에게 일부러 가장 매운 고추만을 골라 볶음으로 내놓고 신고식을 하는 건 하락 객잔의 대표적인 풍습 중 하나이다. 비웃는 소리가 가득 들어차야 하는데 점원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도 조용했다. 고요한 정적에 점원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얼른 사내에게 되물었다. 아이고, 아주 매우십니까? 요리를 다시 내어드릴까요? 이렇게 강렬하니 그만큼 사천성도의 차가 좋은 법이지. 어디, 혹시 명차는 없을까? 차요? 인대진 시간에 술과 요리 말고 차를 청하는 사람은 처음인지라 점원은 적잖이 당황했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 식전 입가심과 식후 마무리의 용도로 그냥 내주는 차라고 하기에도 못한 녹차물이 전부다. 점원이 우물쭈물하는 걸 보던 사내가 큰 소리로 웃었다. 없음 말고. 객잔에서 차를 청하는 이 또한 얼마나 우습겠나. 이래도 웃지들 않으니 김이 새는구먼. 나는 그저 방랑객일 뿐이니 그리 경계하지들 말게나. 사내의 말에 뼈가 있어 점원은 황급히 몸을 숙여 요리 접시를 얼른 들었다. 요리로 골탕 먹이려던 점원과 객잔 안에 있는 이들을 비꼬며 말한 것이 분명했다. 서둘러 물러나는 점원의 등 뒤로 사내의 요청이 들렸다.
비는 비해야 할 터이니 요기는 해야겠고 얀맥께 다시 부탁하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앉아있던 탁자 주변 이들도 거의 동시에 일어섰다. 황색 도포를 입은 그들은 한 집단의 무리로 보였다. 가장 먼저 일어선 이가 천천히, 하지만 절도 있게 사내가 앉아있는 탁자로 다가와 복권을 취하며 예를 갖춘 후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지만 무당파 선배님이 아니신지?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검손잡이에 달린 흙과 백의 끈을 슬쩍 쳐다본 뒤 인상이 굳어진 황색 도포를 입은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후배 이검삼 인사드립니다.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 오, 청성파의 그 유명한 이검삼 소엽 되시오. 기골이 장대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바로 풀려 하니 결단력도 좋구려.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답하는 사내를 보며 이검삼의 인상은 점점 더 구겨졌다. 먼저 예를 갖췄는데 마땅히 예를 취해 답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켜보던 다른 황색 도포인들이 수군거렸다. 청성파의 대제자를 알면서도 이리 거만하다는 것은 분명 청성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검삼이 수군거리는 수하들에게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이검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분명 중원과는 멀리 떨어졌으나 저희 청성파는 명문 정파로 강호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생면부지 소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남을 알려주시지요. 내 이름을 알아 어찌하려고 그리 물으시나? 동성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의입니다. 그렇게 도의를 시시콜콜 따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소? 이검삼이 노려보자 사내가 껄껄 웃는다. 톡톡거리며 탁자를 치던 손가락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나는 밝히고 싶지 않은데 상대가 먼저 밝혔다고 내 밝히지 않음이 예의가 아니라는 건 그 어느 지역의 도의요? 이건 예의가 아니라 강요 아니요? 나는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소만. 내가 무당파 문화였다는 건 내 검을 보고 하신 걸 테지. 뭘 그리 확인하려 하오. 단지 비만 피하고 바로 떠날 이외다. 오늘 이검삼 소엽의 얼굴을 잘 보았으니 누가 물으면 풍채 한번 당당하다고 내 잘 말해드리겠소. 훌륭한 장문인이 되실 거외다 하고 말이지. 대제자라 함은 결국 장문이 될 것 아닌가. 벌써 명성에 신경 쓰는 모습이 참으로 명문정파답소. 무례하다! 뒤에 서 있던 이검삼 일행이 소리치자 이검삼이 다시 손을 들어 제지했다. 흠, 굳이 밝히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하시오. 이검삼이 코웃음을 치며 뒤를 돌아 자신의 탁자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몰아치며 내리고 있었다. 저리 건방진 놈은 처음 보네. 거렁뱅이가 무당파인 척하는 걸 수도 있어. 흥,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황색 도포를 입은 이들이 담화를 나누는 사이 저문이 다시 요리 접시를 들고 불이 나게 사내에게 다가왔다. 자, 여기 다시 대령합죠. 이번엔 그리 맵지 않은지 사내가 우물거리며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다. 몇 번을 말없이 요리를 씹던 사내가 꿀꺽 삼킨 뒤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객전 안의 사람들이 다시 사내를 주목했다. 아, 그래도 맵네. 확실히 사천은 불맛이 있어. 거기 분들은 정성파 도사들을 빼면 나머지는 사천당과 문화요. 멀리 떨어진 탁자에 앉아있던 몇몇이 흠칫 놀라며 사내를 주시했다. 중간에 앉아있던 머리를 뒤로 묶어 길게 내려뜨린 독특한 차림새를 한 이가 슬쩍 일어나 복권을 하며 답했다. 맞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인사가 늦어 송구합니다. 어찌하셨습니까? 사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 늦은 시각에 검을 차지 않고 나와 있다는 건
무기가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지. 사천제일 무림세가인 사천당가의 가전무공이 바로 독과 암기 아니오. 나는 그저 비를 피하러 들렀을 뿐인데 쟁쟁한 고수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니 그 영문을 모르겠소만. 절묘한 안목입니다. 이리 유명한 분들과 함께 있는데 이에 걸맞은 맛좋은 차가 없는 게 아쉽구만. 술이라면 대접할 용의가 있습니다. 소인은 당정이라 합니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소이다. 당정 소엽이면 사천당가의 장자 아닌가? 호호, 사천을 양분하는 청성과 당가의 두 후계자분을 우연히도 이 허름한 객잔에서 함께하는구려. 영광이오만. 안목이 탁월하신 무당 선배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됩니다. 흠, 저기 대제자분과는 다르시군. 사내의 비꼼에 황색 도포무리 중 하나가 탁자를 쿵 내리쳤으나 이 검삼은 눈살만 찌푸릴 뿐 모른 척했다. 당정이 미소를 지으며 복권을 풀고 사내에게 물었다. 이 오지까지는 어떤 일로? 그야 당연히 차를 마시러. 이 자고로 삼국파 촉시절부터 사천과 운남은 고유의 차 문화를 지켜왔으니. 특히 운남은 차의 명문. 본인은 그저 차를 따라 유랑하는 방랑객일 뿐이네. 신경 쓰지 마시게나.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가문의 명차를 대접해드리고 싶군요. 사내가 눈을 빛내며 당정을 쳐다보았다. 사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차인지 알 수 있나? 사천제일의 차는 몽정이라 들었네. 황하와 석화가 가장 유명하지. 그 몽선에서 나는 차들이 그리 좋다고. 아,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몽정이라는 것도 생소하고 이 차를 그리 좋아하진 않아서. 아버님께서 다도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몽정을 모른다고? 사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다. 이런, 몽정을 모르다니. 정말 차를 좋아하지 않는구만. 아, 이 사천성도 출신들이 몽정차를 모르다니. 나 참 믿을 수가 없구먼. 당정의 표정도 살짝 구겨진다. 마지못해 억지 미소를 띠며 당정이 말했다. 소인의 자질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이 끝나도 계속 머무르고 계신다면 꼭 가문으로 초청하여 명차를 대접하겠습니다. 몽정도 모르는데 무슨 명차는. 역시 사내의 비꼼에 당정도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한다. 헛기침하고 자리로 돌아가자 사내가 다시 탁자를 톡톡 치며 중얼거렸다. 하, 기대했는데 다들 차를 모르니 실망이군. 실망이야. 다들 술이나 퍼마실 줄 알지 요리의 마무리는 차지 술이 아니라고. 술은 요리의 맛을 가리지만 차는 요리의 맛에 여운을 주는 걸 아니 왜 모르는가? 정말 아무도 모르. 거기 정성파 이검삼 소엽도 모르시오. 대답이 없다. 한탄하며 사내가 한숨을 내쉰다. 아, 안타깝구나. 맨 구석에 앉아있던 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사내가 쳐다보니 청색 도포를 멋지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관모를 눌러쓴 귀공자가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든다. 멀뚱히 쳐다보는 사내에게 공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천성의 명산품인 몽정차는 몽산에서 생산되는 명차로 2000년의 역사를 가지며 옛날부터 선차라고 불려왔지요. 사내가 듣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검을 붙잡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청색 도포를 입은 공자가 앉아있던 탁자로 향한다. 조금 전까지 시무룩하던 표정은 이미 구름 거친 햇살처럼 환하게 변했다. 검을 내려놓고 바로 자리에 앉으며 사내가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자! 합석이요! 마음대로. 역시 없을 리가 없지. 이 큰 성도에 그것도 사천에서 몽정차를 모르는 이가 없을 리 없지. 듣다 보니 답답해서 말입니다. 사천 성도에서 몽정차를 모르면
이 무슨 망신입니까? 저기 도사들과 명문세가라고 자부하는 촌부들은 잊으시지요. 제가 다 창피할 따름입니다. 이검삼 일행과 당정 일행 모두가 인상을 쓰며 청색도포의 공자를 노려보았다. 그런데도 상관치 않고 입을 여는 공자를 보며 사내는 담대하고 기강이 드높다는 걸 느꼈다. 공자 같은 인재를 만나니 감개무량이요.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 아까 선배님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으니 그 논리라면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한방 먹었군. 그래, 졌어. 좋아, 마음에 드는군. 내 소개를 하지. 무당의 속가 제자인 전소라고 하오. 좀 뭐라 했나? 아니, 그 천소 말이지. 그 천소 말이지. 아무 반응 없는 공자의 표정과는 별개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청성파의 도사들과 사천당과 문하들 모두 깜짝 놀라 천소호를 쳐다본다. 이검삼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천소호에게 물었다. 천소호께서는 그 유명한... 유명세는 내 관심 밖이요. 하지만 천소호 소엽이라면 무당파의 젊은 문화 중 가장 고강한 무공을 지녔으며 중원정파의 신진 고수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실력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관심 없대도. 당정도 일어나 한마디 거들었다. 천소엽은 총명하고 기재가 뛰어나 많은 사건 사고를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가에서도 의견을 구한다는 소문이 여기 사천지역까지 자자합니다. 만남에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안 밝힌 거 아닌가.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싫어하오. 나는 그저 차 마시러 온 거외다. 답하는 천소호의 눈은 앞에 앉은 공자만 살피고 있었다. 오호라, 내 이름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중원무림과는 별개의 인물인 것 같군. 재밌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귀공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소호는 또 다른 점을 눈치챘다. 설마 모든 여인이 한번 보면 빠져들 만한 희고 고운 피부, 살짝 보이는 보조개, 호리호리한 몸매, 뛰어난 외모. 그럼 그렇지. 천소호가 공자에게 물었다. 자, 내 소개를 했으니 아까와는 다르지. 이제 공자의 존함은 어찌 되오? 왜 저 도사들과 명문이라 치부하는 이들에겐 알려주지 않으시고 저에게는 알려주십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이에게만 나를 소개하오. 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호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는지 청색도포의 귀공자가 깔깔 웃으며 손뼉을 쫙 쳤다. 좋군요, 인정해 주시니. 저는 요영기라 합니다. 요공자, 탐복했어. 딱 봐도 나보다 어린 나이로 보이는데 차이대에 어찌 그리 잘하는가? 요영기가 웃으며 입을 가렸다. 입을 가리고 웃는다라. 소우가 역시 하고 속으로 웃었다. 몽산은 기이한 봉우리와 오래된 차나무들이 곳곳에 있고 차를 재배하기에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안개가 자욱하고 구름이 많은 특징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온 산이 비와 운무로 뿌옇게 덮여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토대로 이런 천혜의 환경에서 나는 몽정차는 공차라 불리며 이 조정에 바치는 명차가 됐지요. 식견이 탁월하네. 서한의 감로 시절 승려 보혜선사가 직접 7그루의 차나무를 심었는데 그 맛이 독특하여 이를 선차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명성이 대단하여 당대 여양왕은 몽정차는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제일의 차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뭐 잘하는군. 차를 정말 좋아하는구먼. 여기서 지기를 만나다니. 천소엽도 객잔에서 차부터 찾는 게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사천 땅에서 명문정파라고 으스대는 저들이 이 사천의 자랑인 몽정차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 제가 다 부끄러워서 그만.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실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명문정파라고 우스댄다. 자, 이제야 정체를 알겠군. 천소호가 살짝 고개 숙여 요영기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살짝 놀란 요연기의 귓가에 소우가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격식을 따지지 않으니 이제부터 공자도 그리하게.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는 걸 그래. 비도 이제 그쳤고 방금 한 말들로 여기 일행들과 적지였으니까. 강우는 거친데 그렇게 생각 없이 입을 열면 큰일 나니. 흥, 알 바 아니오. 덤빌 테면 덤빌하지. 달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주변을 밝게 비추나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설프게 남장을 했단 말이오. 아무리 꾸며도 드러나는 그 미모는 어찌하오 낭자. 요연기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입을 꾹 다무는 게 보인다. 천소우가 일어나 큰 소리로 웃었다. 이 차르라는 지기를 만났으니 이제부터 차르름미야 시간만 남았구나. 얼른 요연기의 팔을 잡아 이끌며 소우가 검을 집어들고 탁자 위의 삿갓을 집어들어 썼다. 이 사천에서는 차를 개헌에 따르는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던데 공자는 유명한 찻집을 알고 있나? 쉴 새 없이 떠들며 소우가 빠르게 차림을 갖추었다. 요연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 소우의 행동에 따를 뿐이다. 지켜만 보던 당정이 서둘러 소리쳤다. 천소여! 저희는 악랄하고 유사스러운 동령교 교주를 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디 힘을 보태주시면! 이검삼이 제지했으나 당정은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사천 지역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명석하기로 소문난 천소여께서 방문하시니 천호의 기회입니다. 명문 중에 명문인 무당파가 돕는다면 어찌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사파인 동령교의 암수가 이미 사천 곳곳에 퍼졌습니다. 비열하게 독을 쓰는 그런 요녀들이 모인 곳은 이 중원 무림의 발도 디디지 말아야 합니다. 당후배, 말이 지나치오. 굳이 전소협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끼리만으로도 가능하외다. 어차피 전소협은 이쪽에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이검삼이 천소우를 슬쩍 쳐다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요연기의 찡그러진 표정을 본 소우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오. 잘하시는군. 그런데 동령교라. 운남성 오동문이 언제부터 동령교라 불렸지? 그리고 독술은 사천당과도 마찬가지지 않소. 독을 쓰는 이가 독을 비난하면 재발등 찍는 격이지. 당정의 표정이 일그러지자 뒤에 서 있던 사천당가의 일행 중 하나가 화를 내며 고함을 쳤다. 도련님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소우가 검집을 잡고 가슴 부위로 올려 핑글 돌렸다. 순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검집에 튕겨 옆 탁자 위에 박혔다. 암기다. 언제 날렸는지도 모르게 신출귀몰했다. 당정이 놀라며 고함을 친 사내의 뺨을 후려갈겼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바닥에 자빠지는 사내를 걷어차며 당정이 다시 한번 소리쳤다. 어디 감히 무당파 선배에게 술을 쓰는 것이냐? 미쳤느냐? 가문을 욕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네가 감히! 소우가 검집을 내리며 말했다. 됐소. 당소엽은 중원에서도 정의롭기로 소문나 벌써 이름을 떨치는 거 잘 압니다. 내가 좀 직설적이라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인다오. 어차피 현재는 무당에서 떠났고 지금은 무당파 속가 제자일 뿐 그냥 천소우라는 인간이니 신경 쓰지 마시게. 용건 끝났으면 이제 가도 되나?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소아가 철이 없어서 천소엽의 명성을 모르고 흉수를 펼쳤습니다. 행여 상해라도 입었다면 이어찌 가문의 먹칠을. 이검삼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었다. 당후배 잊었나? 저분은 천소우 소엽이야. 그럼 그렇지. 나는 천소우고 실력이 꽤 좋네. 소우가 껄껄 웃었다. 만나서 반가웠네들. 이만 물러가오.
소우가 객잔의 문을 벌컥 밀고 재빨리 나섰다. 엉겹결에 딸려 나온 요영기가 객잔문이 닫히는 걸 보자마자 잡고 있던 소우의 손을 부딪혔다. 기세가 줄었지만 그래도 옷이 젖을 만큼의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던 요영기가 뾰로통한 얼굴로 소우를 쏘아본다. 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습니까? 폭우는 그쳤으니 이건 하늘의 통곡이 끝나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기일세. 응, 곧 그칠 것세. 번지르르하게 말씀은 잘하십니다. 제가 사내가 아닌 건 어찌하셨습니까? 요영기가 묻자 소우가 어깨를 으쓱했다. 어깨 위에 떨어진 도롱이 보풀하기가 바르르하며 떨렸다. 대답 없이 걷는 소우를 향해 요영기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비 맞기 싫습니다. 소우가 삿갓을 벗었다. 그대로 요영기의 머리 위에 씌워주려다 관모를 쓰고 있는지라 멈칫했다. 잠깐 고민하던 소우가 그대로 삿갓을 영기에게 들이밀었다. 우선 대용이라 생각하시게. 노려보던 요영기가 관모를 벗고 삿갓을 풍 눌러 썼다. 가뜩이나 작은 얼굴이 커다란 삿갓을 쓰니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다. 소우가 껄껄 웃으며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낭자는 뭘 걸쳐도 그 미모가 변치 않는구먼. 제 질문엔 답하지 않았소. 요영기의 매몰찬 대답에 소우가 입술을 쭉 내밀며 머리를 벅벅 긁었다. 누구라도 알 수 있을걸. 나름 신경 썼는데 한 번에 파악하셨습니다. 무당파 속가제자 천소호. 이 중원에서는 나름 유명하다오. 그런데 내 이름을 듣고도 반응이 없다. 즉, 중원 사람이 아니다. 혹은 강호의 흐름을 모르는 서생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청성파와 사천당가의 무리들이 죽일 듯이 노려보는 와중에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풍긴다. 그렇다면 일반 서생은 아니겠지. 정문정파라는 표현에서 또 분노가 느껴졌소만. 그럼 정파도 아니겠지. 다리 강림한 외모의 서생이라. 내 생에 그런 서생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소. 더군다나 박식함을 자랑하니 사천과 운남 지역의 특산품을 잘 아는 걸 보면 이 지역 출신이겠고, 동령교라는 말이 나오자 바로 표정이 구겨졌지. 그럼 딱 답이 나오지 않는가? 대답이 없자 소호가 걸음을 멈추고 요영기의 삿갓을 슬쩍 들어올려 눈을 보며 씩 웃었다. 오독교 남효정 교주는 정말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가? 교단에서도 아무도 교주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토끼 눈을 하며 쳐다보는 요영기에게 소우가 눈웃음을 지었다. 낭자는 오독교 사람이지. 요영기가 손을 뻗어 공격했으나 소우가 더 빨랐다. 어느새 자신의 목을 겨누고 찔러들어온 요영기의 긴 손톱을 보며 소우가 혀를 찼다. 아니, 다짜고짜 찌르면 어떡하오? 손목이 잡힌 요영기가 이를 악물며 노려보자 소호가 찌찌하며 입을 열었다. 남장을 하려면 이 손톱도 잘랐어야지. 천하의 기재시군, 단번에 알아내다니. 그리고 내 공격도 바로 간파하고. 아까 그 천부들이 왜 야단법석을 떨었는지 이제 알겠군. 아니, 잠깐. 나는 낭자와 싸울 생각도 없고 그저 차를 잘 아는 지기를 만난 것에 만족하는 것뿐이네. 왜 오해하는가? 소우가 손을 놓았다. 잡혔던 손목을 어루만지며 요영기가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런 소우를 살폈다.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어. 요영기는 고민했다. 정말 모르겠어. 중원에서도 유명한 무당파의 고수라고 하지만 그저 농담을 즐기는 풍류 남아로 보이는데. 퇴하는 소리와 함께 천소호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응? 뭔가 분위기랑 맞지 않아
요영기는 당황스러웠다. 입안이 메말랐어. 메말랐다고. 소호가 중얼거리며 머리를 다시 벅벅 긁었다. 이 시간에도 차를 파는 곳이 있나?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요영기를 본 소호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구해준 거 아닌가? 아까 그놈들은 동룡교, 아니 오독교인을 잡아 족치려 하지 않았냐고. 어쨌든 내가 구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서 명차가 있는 곳을 안내해 주게. 낭자 부탁이야. 그렇게 쏘아보지만 말고. 여전히 흘기는 요영기를 보며 소우가 목소리를 죽였다. 아니, 화난 건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격식 차리지 말자고. 나부터 그 격식을 증오하는 사람일세. 지긋지긋하게 겪었거든. 내가 지금은 너무도 차가 마시고파 그러니 이해해 주게나. 자꾸 그렇게 쏘아만 보면 눈이 가운데로 몰린다고. 한숨을 내쉬며 요영기가 답했다. 궁금한 거였다. 다 알면서 왜 오독교가 아닌 오독문이라 칭했지? 그게 그거 아닌가? 교환문은 다르지? 글쎄. 본질은 같으나 표현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겠지. 명문정파라는 이들은 교단보다는 문파를 선호하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고. 정말 무당파 출신 맞나? 예전에. 지금은 떠나 속가 제자일 뿐. 좋아. 요영기가 삿갓을 살짝 들어 소우와 눈을 마주쳤다. 성도에 아는 찻집이 하나 있다. 거기로 가지. 그리고 격식 차리지 말라 했으니 말을 높이지 않아도 되겠지? 응, 괜찮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 격식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니까. 요영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비고 웃었다. 행여 웃음이 보였을까. 서둘러 삿갓을 내렸은 요영기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보단 연배가 좀 있어 보이니 소엽이라 칭해주도록 하지. 뭐 어쨌든 아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나저나 내가 사파인이라 거부감이 들진 않나? 답은 안 했지만 소호의 입이 해벌쭉 벌어진 걸 보며 요영기는 적잖이 놀랐다. 명문 정파 출신도 이렇게 감정에 충실한 이가 있던가. 뭔가 달랐다. 수도 없이 보던 딱딱한 정파인들과는 다른. 요영기가 다시 한번 말했다. 천소엽, 그렇게 입 벌리고 웃으면 빗물이 다 들어가... 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쥐어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천혜의 차가 아니겠는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지기가 생겨 나는 기쁘니 단지 하늘과 같이 울어줄 수 없는 게 내 미안할 따름이네. 그나저나 역시 묘족의 여인들은 당차구먼. 적극적이고. 직이라니? 왜 내가 당신 직이... 말 한번 참 청산 유순이 다투기도 귀찮습니다. 한쪽 남자들은 다 그런가요? 많은 여인들이 따랐겠네요. 천소호 소협. 내가 유달리 독특한 거지. 얼른 가자고. 소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답했다. 빨리 차를 마시고 싶다고. 엄성영 작가님 원작 고독 2부. 의외로 요영기가 소개한 찻집은 초라한 민가였다. 탁자도 없고 아예 장사하는 것 같지 않았다.
밤이 늦은 시각이었지만 문을 두드리자 주인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얼굴을 내밀더니 요영기가 보여준 흑패를 보고 놀라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소우가 살짝 훔쳐보니 고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성도 곳곳에는 오독교인이 많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소우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렇겠지. 운남에서 가까우니까. 그런데 뱃속벌레 고라. 정말 실존하는 독인가? 비법은 전수되나 너무 악랄해서 오독교 내에서도 사용은 금지입니다. 중원의 소문은 다 거짓이죠.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흑도무리가 절대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었던 사내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요영기에게 절을 했다. 놀란 소울을 향해 요영기가 살짝 웃으며 흑패를 들고 말했다. 이건 교주님의 영패입니다. 교주님을 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지라 저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낭자는 왜 그런 강력한 폐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 일단 차부터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요영기가 삿갓을 벗어 내려놓았다. 머리를 짧게 보이기 위해 쪽을 찐 끈을 풀자 긴 머리가 어깨 위를 가린다. 두려워지게 쳐다보는 소울을 보며 요영기가 다시 쏘아붙였다. 뭘 그렇게 부십니까? 차를 잘하는 예쁜 지기가 생기니 내 기분이 좋아 그러. 하, 천수에 본 명문정파 중에서도 명문인 무당파의 속가 제자라고 하던데 무당파에서는 남녀에 대한 예의 범절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던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천수에 본 딱 바람둥이 풍류객입니다. 예절은 나도 잘 지킨다고. 무당파의 명의를 실추시킬 일은 내 평생 한 적이 없네. 내 이름을 그래서 안 밝히고 다니는 거지. 어차피 이제는 떠났으니 내 마음 아니오. 좋습니다. 다른 정파인처럼 위선 떠는 것 같지 않아 그 점은 마음에 듭니다. 옷깃의 빗물이 마를 동안 요영기가 품에서 고풍스러운 작은 함을 꺼냈다. 주인장이 찻잔 두 개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가져왔다. 요영기가 천천히 함을 열었다. 찻잎이다. 색을 본 소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 눈부터 호강하는구먼. 전홍이잖소.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전홍의 특징을 아십니까? 잔을 두 개 놓고 요영기가 찻잎을 덜어냈다. 물을 붓자 금방 농후한 향기를 풍긴다. 소호가 코를 가까이 대고 향을 맡는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음미하던 소우가 답했다. 향과 색이 보통의 차와는 달리 아름답고 매우 요염하지. 빛을 비추면 황금색으로 보일 정도로. 운남의 명차라 옛날 운남 지역을 지배했던 전나라의 이름을 따서 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잘 아십니다. 그럼 드시지요. 소우가 찻잔을 들어 한 입 들이켰다. 만족한 표정의 소우가 다시 한번 향을 맡으며 입을 열었다. 아, 농강선이라. 농후하고 강렬하고 신선하오. 다시 눈을 감으며 소우가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몇 번을 반복하며 맛과 향을 즐긴 소우가 만족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았다. 여운이 가시자 소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다. 이제 낭자에게 답례해야 할 텐데 무슨 의도로 이런 명찰을 대접하는 거요? 요영기가 그런 소우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닭자를 두드리며 소우가 요영기를 마주보았다. 톡톡 톡톡. 소우가 입을 열었다. 정성파와 사천단가가 동시에 움직일 만한 큰일이 벌어졌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원인은 오독교, 즉 독이라는 것인데 정성파의 대제자와 사천단가의 장자가 움직이는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들이 직접 행동해야 할 정도가 되는 그 위치의 사람과 관련되었다는 거고.
잔을 들어 목을 축인 뒤 소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셋으로 정리되어 첫째, 이 독에 중독되었으니 오독결을 언급했다. 둘째, 중독된 이는 최소한 정성파의 대제자와 사천단가의 장자를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셋째, 정확히 독을 쓴 대상을 지정했고 그게 오독교이다. 이 셋인데 떠오르는 사람이 딱 둘밖에 없네만. 정성파의 장문인인 이건품 대협과 사천당가의 당주인 당지룡 대협. 이 둘 중 하나가 독에 당했다는 거고 당가는 독에 뛰어나 그리 쉽게 당할 리가 없으니 결국 한 명으로 추려지는군. 맞습니다. 청성파 장문인이 독에 당했습니다. 요연기가 답했다. 독에 중독된 후 광인이 되어 하인을 죽이는 바람에 현재 폐간 치료를 받는 상태랍니다. 중원엔 알려진 바가 없으니 철저히 비밀로 했겠군. 요낭자는 그런 비밀을 어찌 알았소? 요연기가 한숨을 내쉬며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수엽, 저희 오독교는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독을 다루기는 하나 그것은 방어를 위함이지 공격을 감히 아닙니다. 독이라는 것 자체가 악랄한 수고 중원에 진출하지 않으니 정파라는 이들은 우리를 매도하는 것이지요. 사천당가도 독을 쓰지만 중원 무림세가로 이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집단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겁니다. 인정하오. 소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그런 소호를 바라보던 요연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족 같은 언니가 있습니다. 초초 언니는 나와 같이 자랐습니다. 제일 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던 사람은 처음이라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파의 일원이었기에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 남자는 언니를 데리고 자신의 문파로 갔습니다. 톡톡 탁자를 두드리던 소우가 행동을 멈추었다. 남자는 정성파 소속이다. 그렇지? 요연기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찌하셨습니까? 사천과 운남은 가깝고 청성파의 장문인은 중독되었고 오독교의 원한을 가졌다면 그 초초라는 여인과 연관이 있겠지. 다짜고짜 독을 쓴다고 해서 오독교를 의심할 일은 없지 않소. 나름 각 지방의 세력가들인데. 요연기가 손등으로 살짝 눈물을 훔쳤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소은은 객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말 그대로 객전에 잠깐 비를 피하러 들어간 것뿐이었다. 청성파와 사천당가의 오독교라는 사천과 운남을 대표하는 세력들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다. 기연이라면 기연이지. 소호는 이런 우연이 좋았다. 삶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 항상 하늘은 도움을 주신다. 무당에서 강조하는 음양조화의 연인 셈이다. 훌륭한 차와 더불어. 선홍은 정말 마시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였지. 좋았다니 감사합니다. 요연기가 추스르며 살짝 미소 짓는다. 초초라는 이는 지금 어찌 됐나? 초초는 청성파에 갇혀 있습니다. 오독교 출신이니 혐의가 유력했겠죠. 저는 교직께 부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초초를 구하기 위해 변장하고 출두한 겁니다. 이 흑패가 그 증거입니다. 교주님도 초초를 아끼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도에 도착하니 막막하고 방법이 없어 객잔에서 소문이라도 주워드릴까 하던 차에 천수협을 만난 것입니다. 차에 대해 담례를 해야 하니 내일 일찍 우선 정성파에 방문해야겠군. 요연기의 표정이 환해진다. 하지만 곧 침울해지며 금세 어두워졌다.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아까의 객잔일로 천소엽을 밀어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위험이라 낭자는 잘 모르지만 내가 좀 명성이 있어. 소우가 씩 웃었다. 적어도 한때나마 무당파의 대제자였던 이의 개입이라면 어느 명문정파에서 반기지 않겠나. 아까 일은 아까 일이고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들도 반길 것이 자명하오. 사천당가의 당정도 도와달라 했으니 이 명분은 충분히 있소. 요영기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가 점점 진지하게 변했다. 저도 동참하게 해주시지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위험하니 낭제는 빠지시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이것은 독에 관련된 사건이고 나보다 독을 훨씬 잘 알 텐데 뭐하러 요낭자 같은 인재를 방구석에 두겠소. 평소처럼 남장하고 내 곁에 계시오. 그런데 몇 가지는 내가 손을 좀 봐야 하겠는데. 일단 그 표정 변화부터 시작하지. 뭐 말만 하면 불그락 부르락 울었다가 진지해졌다가 변화무쌍인가. 요연기의 얼굴이 빨개졌다. 소호가 킥킥 웃으며 앞머리를 쓸어넘겼다. 나도 다시 머리를 묶을까봐 길게 풀어놨더니 자꾸 눈을 찌르네.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자자고. 요연기의 얼굴이 더 빨개졌다. 아니 나는 당연히 다른 데서 잘 거고.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지? 손사래를 치는 요연기의 얼굴이 더더욱 빨개져 홍조가 된다. 소호는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래도 훈련이 필요하겠어. 가짜 수염이라도 붙여야 하나. 청성파의 위치는 성도 끝자락에 있었다. 북서쪽에 있는 청성산 중턱이 그곳이다. 중간중간 황색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성도 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차분히 관찰하며 걷는 소와는 별개로 요영기는 그런 청성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를 갈았다. 자꾸 그런 표정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조초가 저들에게 잡혔다는 생각만 하면 모두를 쳐 죽이고 싶습니다. 오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청성파는 명문 정파이고 세력도 크니 낭자 혼자 싸우는 건 무리일세. 조초는 꼭 구할 테니 안심하게나. 천소엽은 정말 그리 무공이 고강하십니까? 뜬금없는 요연기의 질문이나 소호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껄껄 웃었다. 너 겸손 떠는 건 싫어하지? 내 별명이 뭔지 아시오? 저야 모르지요. 저는 중원 출두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중생유 소이장도. 요연기가 픽 웃으며 입을 가린다. 아랑곳 안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소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이는 손자의 36개 중 7번째와 10번째를 뜻하는 말. 그리고 중원정파인들이 나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웃음 속에 갈라를 숨긴다.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거창한 벼로도 붙는답니까? 일단 이길 것 같은 이와 싸우고 또 질 것 같은 이라면 아예 싸우지를 않지. 무엇보다 나는 눈치가 빠르거든. 이렇게 위선을 떠나 자신감 넘치는 분은 또 처음 봅니다. 요연기가 계속 웃자 멋쩍어진 소우가 대뜸 나무랐다. 우선 웃을 때 그 입을 가리는 버릇부터 고치시오. 아이고 유명하신 천소엽 잘 알겠습니다. 무공을 배운 그들에게 산행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신을 쫓아오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는 요연기를 보며 소우는 내심 놀라운 경공에 감탄했다. 독을 다룬다는 것은 전공법이 아니기에 은밀하고 재빠른 행동이 필수다. 그래서 그런지 요연기의 경공은 전륜했다. 툭탁거리며 어느새 둘은 청성파 건물 앞에 다다랐다.
거대한 건물 주위로 높은 벽들이 늘어져 있고 대문 앞에는 경계를 서는 청성파 문화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호와 요영기가 인기척을 내자 그들을 발견한 청성파 문화인 하나가 다가오며 용건을 물었다. 청성파에 용건 있으십니까? 이검삼 소엽을 뵈러 왔네만. 소호의 대답에 문화인이 천소호의 위아래를 훑는다. 상투도 하지 않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떠돌아다니는 초라한 행색이라 구걸이라도 하러 온 거지를 보는 마냥 표정에 비웃음이 담겼다. 대사형은 바쁘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런 이른 시각에 문파를 비우다니. 내가 알기로는 이 시각에는 재를 지내며 향을 태우는 것으로 아는데 설마 나를 동냥이나 하러 온 거지로 본 건 아니겠지? 문화인의 표정이 굳었다. 뜨끔했는지 폭권을 하며 좀 더 정중한 태도로 되묻는다. 어느 분이라 전해드릴까요? 전소호라 전하게. 그냥 그리 전하면 됩니까? 문화인이 옆에 서 있는 요영기를 보며 말을 걸었다. 옆에 공자부는 내가 새로 사귄 직위이니 신경 쓸 것 없네. 성도 구경을 도와주기로 했으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문화인이 안으로 들어간 후 요영기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소호에게 말했다.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정말 명성이 높은 거 맞습니까? 아, 그럼! 저놈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오. 내 또라면 다 알지. 무중생유 소위장도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니라고. 저만치서 누군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이검삼이다. 도복을 차려입은 걸 보니 재를 지내다가 서둘러 온 것 같았다. 전달해주러 갔던 문화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런 이검삼이 옆에서 소호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이검삼이 예를 갖추었다. 천소엽,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 문파를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받느냐. 콧대가 높아진 소호와는 별개로 거짓거리라 비웃던 문화인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간다. 이검삼이 문화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재차 묻는다. 혹시 저희 문화가 실수라도... 아니 왜다. 나야 무당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났으니 뭐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복장도 거짓거리니 거지로 보이는 것도 당연하지. 암. 깨끗한 정복으로 다녔어야 하는 건데. 암. 거짓거리니 거지 취급이나 당하지. 암. 이검삼이 문화인을 노려보자 문화인은 재빨리 엎드리며 큰 소리로 사죄한다. 아이고 소엽! 잘못했습니다! 네 이놈! 겉차림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거지라도 개방의 일원이자 대선배님일 수 있다.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그 무중생유 소위장도의 전신이라 불렸던 무당파의 천소호 소엽이시다! 네? 천소호 소엽? 그 오직 상대의 힘만으로도 승부해서 이긴다는 고수 말입니까? 네 놈은 수행이 덜 됐으니 오늘 하루는 굶어라! 울상이 된 문화인을 보며 소호가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소호 옆에서 있던 요영기를 본 이검삼이 소호에게 사죄하며 물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옆은 어제 그 공자인가 봅니다. 어느새 직위가 되셨습니다. 역시 전소엽은 호탕하십니다. 요영기라고 차에 대해 기막힌 식견이 있어서 내 성도 유람을 동행하기로 했다네. 요영기가 꾸벅 인사했으나 이검삼은 받아주지 않는다. 요영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쫓아난 청파놈들. 전소엽께서는 어쩐 일로 방문을? 소호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내 어제 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좀 무례했다 싶어서 말이지. 자기 장문이 될 사람에게 막대한 것도 있고 또 오랜만에 성도에 방문했으니 이건품 장문님께도 인사드려야 할 테고 이 사천당과 당소엽의 말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오. 이검삼이 입술을 꾹 깨문다. 잠시 말을 멈추고 뭔가를 생각하던 그가 곧 표정을 풀고 소호를 안으로 안내했다. 아버님은 매우 편찮으셔서 인사드리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우선 자리로 드시지요.
마침 식사를 준비 중이니 요기를 마친 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소이다. 이 검삼이 문화인들에게 손짓해 지시했다. 소호와 요영기가 이 검삼의 안내에 따라 청성문파 안에 들어섰다. 커다란 정원 곳곳에서 검진을 펼치며 수련 중인 문화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대열을 맞춰 공격하는 무리와 방어하는 무리로 훈련이 체계적이다. 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는 것을 이 검삼이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청성파는 검진이 대단하오. 이 송풍 칠진의 위력이 매섭구만. 과찬이십니다. 천소엽에게 비하겠습니까? 일곱 개의 검날이 바람처럼 꽂히면 아무리 날아도 공격은커녕 막기에 급급하겠지. 이 칭찬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파 어디도 저 검진을 혼자서 깰 수 있는 이는 각 문파의 장문인들밖에는 없을 거외다. 소호가 갑자기 요영기를 쳐다보았다. 당황한 요영기가 멀뚱히 보자 소호가 대뜸 질문을 던졌다. 요공자, 공자라면 저 검진에 대체할 만한 방법이 있겠는가? 저는 일개 서생이라 무공은 잘 모릅니다만 질문하신 의도가... 만약 저게 필보라면 저때 어떤 방법을 취할까? 네, 잠시 생각했을 뿐이네. 무공을 아는 이라면 자신의 무공으로 대적하려 하겠지만 무공을 모르는 이는 살려 발버둥을 치며 어떤 방법이든 쓰겠지. 그것이 그... 독일지라도. 요영기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소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이 검삼의 표정이 굳어졌다. 떠본 것이다. 과연 이 검삼의 표정은 창백함을 넘어 사색이 되고 있었다. 말없이 셋은 대청을 향해 걸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걷고 있는 이 검삼을 향해 소호가 질문했다. 오동문가는 왜 적지게 된 건가? 저희 문파인 중 하나가 독에 당했는데 그것이 동령교의 짓이라 판단됩니다. 청성파는 독을 잘 모르지 않소. 어째서 오동문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중원에 잘 나오지 않는데. 일단 식사부터 하시지요. 대청 한가운데 커다란 식탁이 있고 위는 진수성찬으로 가득하다. 대접이 소홀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진미는 다 끌어모아 요리했답니다. 아침이 너무 거창해 부담될까요? 소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갑작스러운 준비라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아니다. 즉 평소에도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다. 이검상과 천소호가 각각 자리에 앉자 요영기도 소호 옆에 앉으며 탁자 위를 살핀다. 처음 보는 요리들로 가득하군요. 사천에는 많은 요리법이 있지요. 그렇기에 재료들도 많이 쓰고. 호화롭군 그래. 소호가 곰발바닥 요리를 몇 점 집어 입에 넣었다. 닭볶음, 새우볶음, 민물 가재볶음 등 대부분이 강렬한 향을 풍기는 맵고 기름진 음식들이다. 탕마저 맵다. 소호가 중얼거렸다. 이런 이 차가 흥하지. 이 차 없이는 못 살겠구먼. 이 기름진 것들을 마무리하려면. 저는 술을 좋아하나 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검삼이 조용히 답했다. 송구스럽지만 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건품 장모님께서는 차를 즐겨한다 들었는데. 아버님과 저는 조금 다르지요. 모두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검삼의 말투가 차가워진다. 천소엽. 그러는 천소엽도 술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문인이 즐겼던 차들은 다 누가 공수했나? 소호가 탁자를 두드린다. 톡톡. 이 검삼의 젓가락이 닭볶음으로 향한다. 제사자인 박용화입니다.
방사제는 아버님께서 매우 아끼셨죠. 그 차를 좋아하는 성향이 같아서 말입니다. 이검삼의 젓가락이 이번엔 새우볶음으로 향한다. 저보다는 한참 어리나 능력이 출중해서 아버님이 많이 기대하던 제자였습니다. 젓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톡톡. 소우가 유심히 살폈다. 나도 차를 좋아하니 소개해 줄 수는 없는가? 방사제 말입니까? 이검삼의 젓가락질이 멈추었다. 고개를 들어 소우와 눈이 마주친 그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방사제는 벌을 받고 있어서 당장 만나시기는 힘듭니다. 벌? 무슨 잘못이라도? 하, 아주 큰 잘못을 했지요. 요녀에게 홀려 문파에 커다란 위협을 안겼습니다. 요연기에 안색이 굳어지는 걸 이검삼은 바로 눈치챘다. 소원은 계속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검삼의 젓가락이 다시 들리더니 민물 가재볶음으로 향했다. 하늘을 집어든 이검삼이 순간 놓쳤는지 가재가 미끄러지며 그대로 요연기 쪽으로 튕겼다. 내공이 실렸다. 요연기는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무공을 모르는 서생으로 위장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일부러 소울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모르는 척 해야 돼. 그냥 맞더라도. 날 시험하고 있는 거야. 순간 소우의 젓가락이 가재를 허공에서 잡았다. 이검삼이 당황하며 사죄했다. 아, 제가 이런 실수를. 하마터면 공자의 옷에 붉은 양념이 잔뜩 묻을 뻔했습니다. 이놈 보게. 이대로 맞았다면 양념이 아니라 피가 튀었을 것이다. 소우가 짐짓 모르는 척 가재를 그대로 입에 가져다 씹었다. 맛있군. 뭐, 젓가락질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오, 그 요녀란 누구인가? 방사제가 데려온 정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그 여자는 사파의 인물입니다. 바로 동룡교 출신이죠. 이검삼이 술을 잔에 따라 한 모금 들이킨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대충 알고 오신 듯한데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부님은, 아니, 아버님은 독에 중독되셨습니다. 짐작은 했네. 증상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로 보였습니다. 이검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련을 지도하시던 도중 배가 아프다며 직간을 자주 들락거린 것이 시작입니다. 단전이 아프다며 자주 기를 운용하여 명상 수행을 하시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고 검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약을 짓고 처방에 따라 운기하실 텐데 왠지 모르게 몹시 불안하고 몸을 자주 떨었습니다. 의원들을 다수 데려와 진료를 맡겼으나 전부 이 병의 원인을 모르더군요. 증상은 점점 심해져 누워 계셔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괜찮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아버님이 저희를 안심시키곤 했는지라 차도가 좀 보인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님의 무공은 아주 많이 고강하여 명문정파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골이셨으니까요. 오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증상은 시작도 안 했던 것입니다. 잠복기를 거친 후 독은 점차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집들이었습니다. 점차 물집들이 하나둘 터져나가더니 피부가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아버님도 저희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지요. 이런 병은 처음이었고 고통이 심한지 아버님도 구토를 심하게 했습니다.
명문정파의 장문이니 병이 걸려 허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건 문파의 명의도 걸려있는지라 아버님은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붉어지다 못해 새빨갛게 변해가는 피부를 보며 그때부터 저는 이게 혹시 독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잘 참아오던 아버님도 더는 고통을 버틸 수 없었는지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안을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통과 가장 비슷한 건 바로 불에 타는 아픔이라고 하더군요. 붉게 달아오른 피부와 불에 타는 고통. 끔찍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고통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누워있지 못할 정도로 아버님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독의 가장 큰 증상은 바로 고통도 고통이지만 광기의 주입이었던 것입니다. 음식과 진통안을 가지고 아버님의 방으로 들어간 하인의 비명이 복도를 찢을 정도로 소름끼치게 울렸습니다. 보고를 받고 도착한 제가 아버님의 방에 들어서니 바닥과 벽이 온통 피칠갑이 되었고 아버님이 검을 들고 하인의 시신을 마구 베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속 중얼거렸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간 내 몸에 불을 질렀다. 이 자간 내 몸에 불을 지르려 한다. 방이 불탄다. 불에 타고 있다. 내 몸이 타고 있다. 팔과 다리가 타들어가고 있다. 아버님은 광인이 되신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불을 연실 외치며 검으로 10년을 알고 지낸 하인의 몸을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점혈을 하여 아버님을 재운 뒤 당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거동에 제한을 두고 결박했습니다. 평소 제 실력이라면 손도 못 댔을 아버님인데 이미 광인이 되어버려 그 고강한 무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저는 독이라고 판단했고 이 증상의 시작 지점부터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맞는 뭔가를 알아냈습니다. 엄성영 작가님 원작 고독 3부. 그렇습니다. 요녀. 방사제가 그 요녀를 정인이라며 들여온 후부터 아버님의 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사파의 임무를 드리는 것은 큰 명예의 실추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동령교를 떠났고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방사제의 정인이 된 것이니 상관없다며 아버님은 흔쾌히 청성문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 요녀는 참 잘했습니다. 하인들의 일거리도 마다치 않고 도와주고 방사제와도 잘 지냈습니다. 점점 문파 내에 그 요녀의 평판은 올라가고 반대로 아버님의 증상은 심해져 갔습니다. 아버님의 그 살인을 목격한 뒤 저는 장문인을 대행해 그 요녀를 가두었습니다. 동령교 교주의 지시를 받고 방사제를 유혹하여 우리 청성파를 몰살시키려 한 악랄한 마녀이자 요녀입니다. 아버님은 사실 이제 더는 가망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뜨겁다며 불탄다며 고통에 괴로움만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그 요녀를 처단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죽여버리려 했지만 방사제가 간곡히 막아 지금은 감금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방사제는 요녀가 누명을 썼다며
한사코 곁에 남겠다고 자진해 요청했습니다. 두 연놈 다 증오스러웠지만 사제의 연이 있는지라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비열하고 악랄한 동령교 사파놈들은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총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검삼이 말을 멈추었다. 소호의 표정은 심각해져 있었다. 그것은 요영기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뜸을 들이던 소호가 조심스레 이검삼에게 물었다. 장문인을 뵐 수 있겠소? 송구스럽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거짓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군. 하지만 그 증상에 대한 건 자세히 알았으니 그리하도록 하지. 그렇다면 그 요녀와 방소엽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검삼이 고개를 들어 천소호를 노려보았다. 무슨 이유로? 배우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대로 오동문 소행이라면 그들과 대화를 해보므로 단서를 찾을 수 있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나도 힘껏 도울 테니. 잠시 생각이 잠긴 이검삼이 손짓해 하인 한 명을 불렀다. 과거 천소엽이 무당파의 대제자였던 시절 무공도 무공이지만 어려운 사건들을 자주 해결하신 그 총명함도 명성이 드높았지요. 모든 걸 아셨으니 천소엽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을 쓸 확실한 명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보기 싫으니 하인에게 안내를 지시하지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고맙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 이건품 장문인은 천하의 군자이셨는데 말이지. 그 요녀를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검삼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소호와 요영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검삼은 술을 연달아 따라 마시고 있다. 하인을 따라가며 소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초출하는 그 여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악귀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요영기의 말대로라면 초초는 누명을 쓴 거라고 했다. 요영기는 아무 말 없이 소호의 곁을 따르고 있었다. 혹시 모를 듣는 귀가 있을지라 쉽게 입을 열진 않는 것 같았다. 소호도 물어볼 게 산더미였다. 독의 증상을 들었으니 요영기라면 그게 무슨 독과 비슷한지 알 것이다. 하인은 장원 뒤쪽 으슥한 곳에 창고 하나를 가리켰다. 문은 굳게 잠겼고 창살이 드리워진 작은 창 하나가 전부이다. 누군가 힘없이 늘어져 문 앞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가 이검삼의 사제 방용화로 보였다. 이보게, 방소엽 맞는가? 소호가 말을 걸자 약간 풀린 눈으로 소호를 쳐다본 방용화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누구십니까? 술냄새가 진하게 풍겨 요영기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소호가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무당파 속가제자인 전소호라고 하네. 방금 이검삼 소엽을 만나고 오는 길일세. 아, 무당파 대제자였던 전소호 소엽이십니까? 그렇네. 방영화가 황급히 엎드렸다. 몸을 부들거리며 떨던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통곡하면...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태어나서 자란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 세상을 버리고 따라온 여인입니다! 제가 설득하지 않았다면 저희 청성파에 들어올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뭐하러 독을 쓰겠습니까? 방영화가 무릎으로 기어 천소호의 발목을 붙잡고 흐느꼈다. 아내와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를 않습니다. 저를 아들같이 키워주셨던 사부님도 그리 되고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당장 삶을 포기하고 싶지만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천수협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해결하시는 기재라고 들었습니다. 제발요. 진정하시게. 이렇게 다짜고짜 매달린다고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소우가 계속 타일렀다. 흐느끼던 방영화가 붙잡았던 손을 놓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기도 눈물이 났는지 살짝 손등을 눈가에 가져가는 게 보였다. 소우가 쭈그려 앉았다. 흙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톡톡. 자네는 장문인의 그 증상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평소 강골이셨던 분이라 가끔 걸리던 간모는 아닌가 했었죠. 그럴 때마다 차를 찾으셨는데 제가 사부님의 차를 담당하던 차라 좋다는 명차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증세가 심해지시더니 사형께서 사부님의 영접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독에 중독되셨으며 그 독이 바로 제 아내가 손을 쓴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비록 오독교 출신이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여인인데 사부님을 독살하려 했다니요. 사부님은 어떤 차를 좋아하셨나? 사부님께서는 운남의 명차를 선호하셨는데 항상 서쌍 판납에서만 나는 명물인 보이차를 선호하셨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사부님은 그 차가 없으면 요리마저 입에 대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애용하셨습니다. 보이차라. 운남에서 가장 유명한 그 차 말이지. 그렇습니다. 혹시 남아있다면 내게 가져다 줄 수 있겠나? 창고가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시는 겁니까? 소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형에게는 비밀로 합세. 일단 차를 가져오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방영화가 서둘러 일어나 어디론가 불이 나게 달려갔다. 일어선 소우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요영기를 바라보았다. 연왕자, 일단 조초를 만나보지. 요영기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창가를 향해 뛰어갔다. 조초! 조초! 안에 있어? 소우가 곧 뒤를 따랐다. 요영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조초! 괜찮아? 조용했지만 뭔가 바닥을 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두워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요영기가 창살 안쪽으로 얼굴을 더 들이밀었다. 조초! 영기야! 이름을 듣자마자 안에서 힘은 하나도 없지만 반가움이 풍기는 청초한 목소리가 울렸다. 영기? 요영기? 요영기? 어떻게 여기? 구해주러 왔어. 몸 괜찮아? 요영기가 울컥하며 창살을 구부리려 했지만 소호가 조심스레 그 행동을 막았다. 눈물 젖은 눈으로 노려보는 요영기를 향해 소호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요, 요낭자. 창살을 쥔 손에 힘을 풀어 요영기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조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 테니까.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저 못된 놈들이 괴롭히진 않는 거지?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요영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다치기라도 한 거야? 저 정파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어. 그저 가둬만 뒀을 뿐이야. 그가 막아줬거든. 그? 방용화? 아직도 그를 좋아하는 거야? 그놈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잖아. 그는 잘못 없어.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중얼거리는 초초의 대답에 감정이 폭발쳤는지
요연기의 가슴이 들썩거렸다. 소호가 가만히 요연기의 어깨를 감싸고 잠시 피해달라 요청했다. 소호가 창살 안쪽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초낭자, 나는 전소호라 하오. 지금 요낭자와 같이 행동하는데 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소이다. 요연기가 정파인과 함께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은 누구지? 연기는 어디 있어? 잔뜩 경계 어린 목소리에 소호는 잠시 뜸을 들였다. 훌쩍이던 요연기가 다가와 초초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초초, 괜찮아. 천소엽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정파인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그러는 초초는 왜 그를 따라간 거야? 그도 정파인이잖아. 지금도 그를 믿고. 말이 없는 틈을 타 소호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초낭자, 나는 도우려 하는 거요. 요낭자와는 차로 친분이 생긴 거지. 우리 둘 다 차를 좋아해서 단지 차로 엮인 지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작지만 내가 명성과 재능이 좀 있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대답이 없었다. 잠깐 뜸을 들인 소호가 재차 물었다. 하나만 묻겠소. 청송파 장문인이 무슨 차를 마시는지 아는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요연기가 곁에서 대신 대답했다. 초초는 차를 잘 모릅니다. 차를 좋아하는 건 우리 교단에서 저뿐입니다. 좋네. 그러면 이번엔 명확한 질문을 하도록 하지. 천소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청성파 장문인에게 독을 쓰니가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연기가 놀라 소호를 쳐다보았다. 소호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도끼 어린 목소리가 표독스럽게 울렸다. 이검삼이요. 왜지? 이검삼이 청송파 장문인의 후계자로 보이지만 실상 정식 후계자로 그 이가 유력했소. 자신의 장자이자 대제자가 아닌 이 제자를? 그렇소. 이검삼이 탐욕스럽고 표독하다 해서 장모님께서는 그 일을 더 아끼셨습니다. 됐네. 고맙소. 조금만 기다리기나. 꼭 구해줄 테니까. 소호가 자리를 피하자 요연기가 다시 창살 곁에부터 소리쳤다. 초초, 조금만 기다려. 꼭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계속 힘없이 들리던 목소리였으나 이번엔 달랐다. 귓가에 파고드는 음성은 또렷하고 맑았다. 초초의 마지막 대답은 그랬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 살아서 나간다면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저만치 뭔가를 들고 뛰어오는 방영화의 모습이 보였다. 소호와 요연기는 창가를 피해 그를 기다렸다. 숨을 몰아쉬며 방영화가 자기로 된 손바닥만한 함을 건넸다. 이것이 보이차입니다. 조금만 얻어가겠네.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부님은 돈은 드시지 못하니. 알겠네. 다시 돌아올 테니 참고 기다려주시게나. 소호가 품에 집어넣고 요연기에게 가자는 눈짓을 보냈다. 떠나는 둘의 뒷모습을 방영화가 힘없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대청을 향해 걸으며 소호가 요연기에게 물었다. 증상으로 무슨 독인지 파악되는가? 확실히 우리 오독교의 독은 아닙니다. 저렇게 긴 잠복기를 거치진 않습니다. 나도 알기로는 빠르고 강력한 효과가 오독교의 특징이라 들었네. 저희 독의 특징은 벌레입니다. 벌레에서 뽑아냅니다. 벌레는 동물이라 강하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 증상만 들었을 때는 천천히 시작되다가 환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독이라면 짐작가는 것이 있습니다. 느리게 서서히 말려 죽인다라. 요연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마도 버섯입니다.
소우가 이마를 닥치며 웃었다. 독버섯이라면 사천단가? 요영기가 고개를 돌려 소우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들을 의심한단 말입니까? 나는 명문정파니 사파니 뭐 그런 건 관심 없는 사람이요. 독에 당했다면 독술의 강한이들부터 조사해야지. 모든 사건 해결의 가장 큰 중점은 왜 죽였는가, 어떻게 죽였는가, 누가 이득인가, 이 세 분 위에다. 초낭자도 물론 포함이었고, 하지만 금방 제외했지. 너무도 의심받을 상황이 많았으니.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최발로 드러내며 죽일 일도 없고, 그 동기도 부족하오. 그들도 명문청파입니다. 사천당가는 무림세가 중 최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로 수많은 사파인들을 독살했지. 크게 보면 다를 게 없지 않나. 요영기가 가만히 소우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않자 소우가 당황해 물었다. 왜 갑자기 쳐다보시오? 천소엽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정파와 사파를 떠나 그저 천소엽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신기하다기보다는 세상 통달했다고 치세. 어느새 둘은 대청에 다다랐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던 이검삼에게 소호가 다가가니 붉게 물든 얼굴로 이검삼이 물었다. 단서는 찾으셨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나. 거의 다 정리되었으니. 어서 빨리 저 연녀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요영기를 노려보며 이검삼이 잔을 탕 내려놓았다. 방금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요녀의 목을 단숨에 뵐 것이외다. 사제가 막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일 막는다면 사제의 목도 베어버릴 것이외다. 술주정이라 생각하십니까? 술주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장문 대행으로 더는 방관할 수 없어. 당한 것은 갚아야 하지. 그리고선 모든 문화를 총동원하여 동령교를 칠 것이외다. 사천당가가 협력해준다면 가능하오. 이검삼이 일어나 천소에게 복권을 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때 천소엽의 고강한 무공이 필요하니 꼭 도와주길 간곡히 바라오. 알겠어. 이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오겠네. 소호가 요영기에게 가자는 눈빛을 보냈다. 둘은 대청을 나섰다. 돌아보니 이검삼은 여전히 복권을 풀지 않은 채였다. 그의 노려보는 눈빛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매서웠다. 요영기가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하시렵니까, 소엽? 윤왕자의 정체를 눈치챘소. 오독교인 줄은 모르겠지만 무공을 숨기고 있다는 건 이미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초낭자의 말대로 표독스러운 놈이오. 시간이 없네. 곧바로 사천당가로 가야 할 것 같소. 소호가 품에서 방영화에게 받은 보이차를 꺼냈다. 요영기에게 건네주며 소호가 말했다. 이 보이차의 성분을 조사해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독의 유무는 판단이 쉽습니다. 부탁하오. 사천당가는 나 혼자 다녀오지. 촉박해서 임무를 나눠야 하니 술시에 만나는 것으로 하지. 장소는 그때 그 찻집. 알겠습니다. 저는 그 증상을 토대로 독의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보를 좀 더 캐보겠습니다. 오, 그게 가능하오. 소호의 감탄에 요영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에 쓰이는 재료는 한정적입니다. 유통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것을 캔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좋아. 역시 요낭자는 대단하오. 사천당가와 정성파의 관계가 좀 수상하니 나는 그 부분을 조사해보도록 하지. 그럼 이따 봅시다. 조심하세요, 천소엽. 소호가 손을 들어 답했다.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요영기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사천당가의 저택은 으리으리했다. 거대 문파인 청송파 못지않은 위용이다. 호화롭게 치장된 금장들이 벽과 문 곳곳에 새겨져 있고
향기로운 꽃들과 여러 알 수 없는 식물들이 곳곳에 심겨 있다. 저택 내부에 커다란 밭이 있고 수많은 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저것이 다 독초란 말이지. 대문은 열려 있었다. 이상하게 지키는 호의도 하인도 없었다. 소호는 그대로 저택 안에 들어섰다. 아무도 없어! 소호의 외침에 가장 가까운 별관문이 열렸다. 기다란 수염을 한 등이 굽은 노인이 소호를 보며 물었다. 누구요? 복권을 하며 소호가 큰 소리로 답했다. 무당 속가 제자인 전소호가 사천당가의 가주이신 당지령 대협을 뵈러 왔소. 정말 전소호가 맞는가? 노인의 질문에 소호가 더 큰 소리로 답했다. 그렇소만, 노선배께서는 누구신지? 무중생유 소이장도. 노인이 낄낄거리며 웃는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벼러가 붙나 싶었는데 그냥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놈이로구먼. 이 노선배께서는 저보다 연배도 높으니 마음껏 비웃으셔도 상관없소이다. 가주만 뵙게 해주시오. 껄껄 웃으며 소우가 받아쳤다. 나를 보러 왔다면서 왜 몰라보나? 당대협이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 말이지.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네 놈이 천소우라는 것도 내 못 믿겠고. 요즘은 하도 이놈 저놈이 사칭을 해대니까. 노인이 구부렸던 허리를 천천히 편다. 네, 시험 한번 해보지. 엄성영 작가님 원작 고독 4부. 손을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를 던졌다. 날아드는 무엇이 공기를 가르는 게 느껴진다. 정면에서 보고 있었으나 소호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가 날아든다. 대단한 암기술이다. 검집에서 검을 빼내며 동시에 뒤로 물러선다. 한달음에 일장 남짓 뛰는 소호의 경공을 보며 당지룡이 속으로 감탄했다. 하지만 던진 것은 그대로 계속 날아간다. 어찌 막으려나. 바닥에 착지하며 소호가 검을 곧게 위로 뻗어 명치 쪽부터 세웠다. 곧 팔을 쭉 뻗으니 정면을 겨냥한다. 빙글 돌리며 허공을 가른다. 둥그런 원과 굴곡지게 휘는 가운데와 위아래 점을 찍으니 하나는 하나는 양. 무당의 태극검이로구나.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검은 점점 선명해지고 굴곡은 점점 요동치고 커다란 태극이 드러난다. 거대한 태극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태극검의 진수는 방어에 있다. 두두둑 하며 검에 튕긴 것들이 바닥에 쏟아진다. 대추씨였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것들이다. 당지룡이 중얼거린다. 이렇게 빠를 수가. 소호는 이번에 집중했기에 그 던지는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나 상하 좌우로 던지는 손이 거의 동시로 보였다.
단숨에 네 번을 던진 것이다. 검의 속도를 올린다. 빙글빙글 도는 태극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네 공을 모아 삼시방향으로 검무를 펼친다. 음양이 조화로워 모든 것이 평안하니 그것이 만고의 이치로다. 강하고 약함은 그 차이에 있다. 모두가 같다면 모두가 강한 것이며 또한 모두가 같다면 모두가 약한 것. 엄청난 수의 호두알들이 공중에서 박살이나 흩뿌려진다. 허, 대단하구만. 당지령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이번엔 무엇일까? 길쭉하고 날카롭다. 그저 나뭇가지일 뿐인데 매적기가 단검에 비할 만하다. 철종의 암기술이다. 막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온몸에 박힐 테다. 소우가 이를 악물며 검을 힘껏 쥐었다. 흔들거리던 소우의 손목이 엄청나게 요동친다. 떨리는 손으로 검을 흔드니 수십에서 수백 개의 검상이 우아한 자태를 이룬다. 검의 장막.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와 같이 하늘과 땅을 잇는 검의 파도가 된다. 천지합일. 모든 것은 조화롭다. 나뭇가지들이 조각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거의 동시에 당지령도 착지했다. 천서우가 맞구먼. 무당파의 검법 잘 보았네. 맺힌 땀방울이 굴러 떨어진다. 소우의 몸에서 김이 피어오른다. 검을 거두며 검집에 꽂고 다시 한번 제대로 예를 갖추어 복권을 한다. 이번에는 노인도 복권으로 답한다. 대단하고 고결한 무공입니다. 역시 사천당가의 암기는 천하 제일이라 칭함이 맞습니다. 당가를 대표하는 절기는 암기보다 독이지. 하지만 같은 식구한테는 쓰질 않으니. 당지룡이 쯧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로 왔는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소우가 답하자 당지룡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소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강우의 총명함으로 이름을 날리는 자네가 노부에게 뭐가 궁금한지. 청송파의 일입니다. 소우의 대답에 당지룡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당지룡이 몸을 돌려 자신을 따라오라 손짓했다. 소우가 뛰어 당지룡 곁에 섰다. 둘은 걸으며 담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청송파와 우리 가문은 문제없이 잘 지내는데 뭐가 궁금하지? 가족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어찌 돌아가는데? 정성파의 장문인이 독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소우가 숨기지 않고 답하며 당지룡의 얼굴과 행동을 순식간에 살폈다. 당지룡의 눈이 커졌다. 독이라고? 병이 났다 들었는데. 모르셨습니까? 혹시 아드님께 어떤 말도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아들놈? 당정이? 그놈은 요즘 뭐라는지 통치 구석에 없어. 에잉, 못난 놈이야, 못난 놈. 침을 캬악 뱉으며 당지령이 투덜거렸다. 본체에 다다라 마루에 오르면서 당지령이 소울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나저나 자네, 차를 좋아한다지. 차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나도 차를 좋아하지. 사천에서 차를 좋아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못난 놈은 차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속이 타네, 속이 타. 내가 죽으면 당가를 대표할 놈이 그러면 쓰겠나? 안 그런가? 이렇게 정정하신데 앞으로 20년은 더 그런 걱정을 하실 테니 지금 당장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지령이 낄낄 웃었다.
이 청산유수네, 청산유수야. 이렇게 무공도 고강한데 밖으로만 싸다니니 안타깝구먼, 안타까워. 이 자네 같은 기재가 말이야. 무당 장문도 속 많이 썩을 테지. 아버님은 저를 쳐다도 안 보려 하십니다. 소호가 웃으며 말하자 당지룡이 자리를 권했다. 안 깨나. 그래도 아들놈인데 자식 걱정은 다 똑같은 게야. 가만히 있으면 무당의 장문이 될 터인데 이리 싸돌아다니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나. 내가 지금 당장이 못난 놈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을 걸세. 하인이 차주전자와 차잔 두 개, 그리고 붉은색으로 된 작은 자기 항아리를 가져왔다. 당지룡이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린다. 하, 이건 품장문은 독에 당한 게 맞는가? 제가 봤을 땐 독인 것 같습니다. 유일한 내 직이었는데 차로 통하는. 진정 모르셨습니까? 소호의 질문에 당지룡이 붉은 자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안에 들어있던 찻잎들이 자태를 드러낸다. 소호가 보자마자 손뼉을 쫙 쳤다. 황아! 드디어 보는군요! 몽정황아! 평판하고 곧다. 길쭉하며 노랗다. 다른 찻잎들과는 달리 황색을 띈다. 황차. 사천 음영차이며 조정에 바치는 공품이기도 하다. 사천에 왔으면 이 몽정차를 마셔야지. 그게 이치일세. 찻잎을 잔에 넣고 우려내자 깊은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절로 들어놓고 싶은 기분에 소호의 마음도 포근해진다. 이렇게 깊은 향이 날 수 있다니. 이건 마치 꽃을 달아낸 것과 다름없다. 꽃밭에 둘러싸인 느낌이다.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는 소호의 귓가에 차의 향과는 다른 당지룡의 어두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알아주는 이 업건을. 아무리 명차라 해도 지기와 나누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자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를 내 알 것 같기도 허네. 독수리니 이 독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 했겠지. 아니면 나를 의심했거나. 하지만 명심하게나, 노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어. 만약 그랬다면 이 몽정황안을 마실 가치가 없지. 암, 차를 마실 가치가 없는 게야. 소호는 귀를 기울였다. 죽인 놈들은 모두 악인 뿐이다. 사람을 해쳤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겁탈했거나. 그놈들은 모조리 죽였지. 하지만 평범한 이들은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70평생 단 한 번도 없지. 적어도 이 노부는 그랬다.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입 마신 당지룡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다. 무슨 증상인가? 소호가 탁자를 두드린다. 톡톡. 긴 잠복기가 있었습니다. 물집, 붉게 변색된 피부, 구토와 떨림.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환각을 보며 미쳐갑니다. 버섯이야. 그런 흉독은 버섯밖에는 없어. 당지룡이 고개를 흔들거렸다. 하지만 우리 당가에 그런 독수리는 없지. 우리가 키우는 독버섯들은 그런 다양한 증세를 보이지 않아. 가주님도 모르는 증상입니까? 혹시 오독교는... 당지룡이 천소를 뚜렷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오독교의 독은 벌레와 저주가 대반이지. 그들은 좀처럼 독을 쓰진 않지만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는 단숨에 무서운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호한다.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건 선호하지 않아. 예전에 오독교 전대교주와 친분이 있었다. 그도 차를 좋아해서 종종 같이 마셨지.
서로 독설도 통했으니 이야기거리도 많았고. 그러니 오독교의 독도 아닐세. 맞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소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가주님도 모르실 정도면 이건 중원의 독이 아닐 테군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먼. 아마도 서역에서 건너온 것일게야. 이 버섯인 건 확실하네. 정신을 썩게 만드는 광기를 주입하는 건 버섯밖에는 없어. 혹시 미쳐서 뭘 봤다고 하던가.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불이 타오르면서. 불이라. 불. 당지렁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소호 또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톡톡. 사천당가의 독이 아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진 않다. 청송파와 양대 세력을 이루기에 사천당가가 독점하려는 음모일 수도 있다고 봤으나 가주는 그런 욕심이 없다. 당당하다. 적어도 거짓 가면을 쓰려고 했다면 오독교와의 친분을 꺼낼 이유가 없다. 의심가는 사람이 서서히 좁혀진다. 청송파의 장문이 죽으면 누가 이득을 볼까? 당정은 왜 당 대협에게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았는가? 누가 독을 구해줬는가? 어떤 방법으로 독을 주입했는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서역에 방문했을 때 잠깐 소문을 들은 게 있네. 당지령의 목소리가 들려 천소호가 귀를 집중했다. 검게 변한 보리알을 쓰는 독이 있다고. 보리 말입니까? 불에 타 죽는 환각의 독이라 했지. 하지만 보리는 그런 환각 증상이 없네. 검은 보리라. 소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주님, 깊고 훌륭한 최고의 몽정황하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할 일이 생겨서 이만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벌써 가나, 섭하게. 당지룡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곧 삶을 떠날 테고 지기들도 모두 먼저 가니 울적하기만 하구나. 죽어서 지옥에 갈 테지만 끝까지 각지의 명차를 찾아 다려 마시며 남은 삶을 달래리. 그럼 이만. 소우는 내공을 끌어모아 달리는 속도를 올렸다. 단서를 찾았다. 검은 볼이라는 단서를. 공구본을 찾으면 누군지 알 수 있다. 흐름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요영기는 성도 곳곳에 정체를 숨기고 지내는 오독교인들을 찾아다녔다. 교주의 흑패를 보여주면 모두는 반항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지내오고 봐온 것들이 독에 관련된 것들인지라 독술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많이 취급했고 사천당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이차의 독은 없었어. 순수한 찻잎뿐이다. 금세 파악한 요영기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어떻게든 독의 단서를 찾아야 했다. 벌레와 동물은 제외하고 철저하게 버섯의 공급 흐름을 쫓았다. 그 증상은 독버섯이 분명하다. 식용이 아닌 독버섯의 재료가 모이는 곳을 찾기란 쉬웠다. 중원에서 독초와 버섯을 쓰는 독술은 사천당가만이 존재했고 그 거래처들은 정해져 있다. 여섯 번째로 들려서야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까지 버섯과 독초들을 공급하던 허관이라는 이였는데 그는 오독교 내에서도 다른 이들이 취급하는 독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했었다. 흑패를 보여주자 엎드리는 그에게 요영기가 딱딱한 말투로 물었다. 허관, 자네는 사천당가에 물건을 자주 건넸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독교의 비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면 죽음이니 당연하지.
내 물어볼 것이 있어 찾아왔네. 교주님의 명이 곧 내 명이니 받들라. 분부 받들겠습니다. 요영기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고개를 들라. 허관이 고개를 들자 요영기가 흑패를 탁자에 내려놓고 허관을 바라보았다.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어 허관이 다시 숙이자 요영기가 재차 명령했다. 고개를 들라. 눈을 보며 말하고 싶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다시 고개를 든 허관의 눈을 보며 요영기가 진지하게 물었다. 사천당과의 거래에 대해 보고하라. 네. 사천당과 당주인 당주룡과 오래 거래했으며 종종 차도 구해주고는 했습니다. 차? 당지룡이 차를 좋아하는가? 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저나 다른 동료들이 오독교인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영기는 깜짝 놀랐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거래를 했어? 사판이라면 치를 떠는 인물이 아닌가? 아닙니다. 당지룡 대역께서는 정과 사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눈으로 본 악인만 죽였습니다. 저희의 정체를 아시고도 혼자만 알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계속 거래를 해왔습니다. 저희의 정체는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의외의 사실이다. 사천당가의 독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최근 이상한 점은 없었나? 실은 원래라면 당대역과 거래를 하지만 그... 최근에 다른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보고하라. 서역에서 물건을 구해달라 하였습니다. 서역. 서역도 독으로 유명하지. 요연기의 머리가 번쩍 트였다. 왜 중원만 생각했을까? 나조차도 중원인이 아닌 것을. 그렇다면 그것이 버섯의 종류인가? 질문하는 요영기의 가슴이 몹시도 두근거린다. 서역에서 건너온 버섯이었나? 버섯이 아니었습니다. 허관의 대답에 요영기는 혼란스러워졌다. 숨을 가다듬고 요영기가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리였습니다. 허관의 대답에 요영기는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버섯이 아니라 보리라고? 보리는 그런 독성이 없어. 검은 보리였습니다. 검은 보리? 허관, 자네는 타지방의 독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 아마. 혹시 그 검은 보리에 대해 아는 게 있나? 허관이 침을 꿀꺽 삼켰다. 송구스럽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 싹 중에 종종 검게 변색된 알들이 존재합니다. 그 검은 보리를 빻아 독을 만듭니다. 그 독에 중독되면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죽습니다. 어떤 고통인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불에 타 죽는 고통입니다. 증상과 일치해. 그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보리는 절대 그런 독이 될 수 없는데. 아니야. 단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서역의 독수리는 무궁무진해서 뱀을 다루기도 한다 했다. 오독교가 벌레, 사천당가가 버섯과 독초라면 서역은 워낙 넓어 이루 셀 수가 없다. 중원이 넓다 하나 세상에 비하겠는가. 사람을 죽이는 독의 가짓수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요영기가 다시 물었다. 누가 그 검은 보리를 요청했는가? 바로 당정소엽입니다. 요영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당지룡이 아니라 당정이었군. 천소엽은 괜찮으려나? 머뭇거리는 허건을 보며 요영기가 날카로운 기운을 조금 불며 나긋이 말했다.
그 검은 보리를 가지고 있나? 남은 게 있습니다. 가지고 오게. 허건이 덜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식은땀이 흘러 속옷까지 젖을 정도이다. 요영기가 흑패를 품에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온 매무새를 정리했다. 이 도포는 너무 답답하군. 어서 빨리 남장을 풀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요영기가 다급한 마음에 소리쳤다. 허관, 아직인가? 대답이 없다. 뭔가 이상하다. 요영기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교주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인가? 여전히 대답이 없다. 요영기가 천천히 허관이 들어갔던 주방으로 향했다. 바닥이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는 허관이 보였다. 팍! 어깨에 뭔가 박혔다. 요영기가 비명을 질렀다. 암기가 또 날아든다.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날아온 방향을 쳐다보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천장 구석에 붙어 기다리다가 술을 쓴 것이다. 안 돼! 검은 보리는! 이미 가져간 듯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암기를 맞은 어깨 부위가 저리기 시작했다. 옷이 검게 변색된다. 독이다. 도포 어깨 부위를 찢어버리고 즉시 점혈을 해 피가 도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전소엽... 전소엽... 허관의 시체를 뒤졌다. 어떻게든 그 단서를 찾아가야 해. 내가 아니면 초초는 죽는다. 도와주는 천소엽에게도 보답해야 해. 아무것도 없다. 절망감에 빠진 요영기의 눈에 허관이 꽉 쥐고 있는 오른 주먹이 보였다. 서둘러 요영기가 허관의 주먹을 펼쳤다. 검은 보리알이 하나. 허관은 죽기 전까지 교주에 충성한 것이다. 검은 보리를 챙기고 행여 잃어버릴까 꽁꽁 쟁여 품에 넣었다. 슬슬 독기운이 올라온다. 빨리 치료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 치료법은 내가 혼자 할 순 없어. 일단은 어서 여기를 떠나야겠어. 미친 듯이 달렸다. 비틀거리면서도 유영기는 내공을 최대로 올렸다. 그렇게 되면 독이 더 빨리 퍼지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독의 원천을 찾았으니 천소엽에게 전달해야 했다. 먼저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도착하면 천소엽을 기다리다 죽을 거야. 그건 개죽음이야. 도착해도 없다면 사천당가로 찾아가야 해. 한시가 급하다. 어서. 눈앞이 조금씩 침침해져. 어둡게인 내가 독에 당하다니.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딨담. 드디어 도착했다.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천소엽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저는 버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사천당가로 가야 해. 나는... 쓰러지는 요영기를 누군가 품에 안았다. 천소호였다. 요낭자! 요낭자! 엄성영 작가님 원작 고독 5부 최종회.
연왕자! 연왕자! 혼미해진 듯 눈이 풀린 게 독에 당한 것 같다. 소호가 얼른 몸의 상처를 살폈다. 찢어진 어깨 부위가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다. 혈도를 먼저 막아 독이 가슴으로 퍼지는 것은 막은 것 같다. 하지만 소호는 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상에 눕히고 안절부절했다.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일단은 자책하기 전에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연왕자를 깨워야 해. 뺨을 치며 소우가 소리를 질러댔다. 일어나! 연왕자! 낭자! 일어나시오 낭자! 몇 번을 후려치며 소리치니 요영기가 개슴츠레 가늘게 눈을 떴다. 반가운 마음에 소우가 다급히 외쳤다. 정신이 두어? 연왕자! 나 알아보겠어? 천소야...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낭자여.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게! 빨리! 해독제가 있나? 입으로 빨아야... 그리고 품 안에 오독관을... 독을 빨아내야 한다고? 소호가 물었다. 요영기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에 다시 힘겹게 고개를 젓는다. 끄덕이다 젓는 요영기를 보며 소호가 울화통이 터지는지 야단친다. 내 그림 마리건을 이 지경에도 변화무쌍인가? 말이 끝난과 동시에 소호가 요영기의 어깨를 물었다. 있는 힘껏 빨아낸다. 그 백옥 같은 피부가 새까맣게 변하다니 다 내 탓이야. 소호는 눈을 질끈 감고 요영기의 어깨를 빨아댔다. 독액이 입으로 넘어오는 게 느껴진다. 따뜻한 피도 넘실거리며 같이 몰려든다. 혀끝이 얼얼해진다. 행여 몰라 피의 흐름을 놓치는 점혈을 해두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피와 독이 입안에 가득 차 잠시 바닥에 뱉어낸다. 비우고 재차 깨문다. 빤다. 또 깨물고 빨아낸다. 부드러운 살결이 조금씩 색을 되찾는다. 그에 비해 소의 입술은 점점 검게 물든다. 그래도 힘껏 빨았다. 뱉어내고 빨았다. 요영기의 눈빛이 맑아진다. 정신이 점점 돌아온다. 그에 비해 이제는 소호가 혼미해진다. 요영기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런 소호를 보며 얼른 품에서 오독관을 꺼냈다. 이 환약을 씹어 삼켜야 해독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혼자 할 수 없었던 것. 상처 부위도 그렇거니와 독을 빨아내다 보면 환을 씹을 힘마저 남지 않을 테니. 요영기가 환을 자신의 입안에 넣었다. 씹어 걸쭉하게 만든 뒤 그대로 소호의 입술로 향했다. 늦지 않았기를. 요영기가 소호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틀어막고 혀로 들이밀며 환액을 밀어넣었다. 천소여, 삼키세요. 제발. 목구멍으로 넘기기 위해 요영기는 애를 썼다. 소호의 입을 막고 혀를 이용해 최대한 환액을 목구멍으로 넘기려 애를 썼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발. 입술을 떼지 않고 그대로 소호를 안는 요영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천소야, 제발. 소호가 눈을 떴다. 요영기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정신이 드세요? 뭐가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품에 안겨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제야 눈치챈 소우가 얼른 요영기에게서 멀어졌다. 아니 이게... 요영기가 방긋 웃었다. 비약을 먹었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절 살려주셨어요. 붉게 물든 표정으로 소우가 요영기를 애써 외면하자 요영기가 살짝 놀리는 투로 말한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게 창피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울다가 웃다가 좀... 변화무쌍은 언제까지 변화무쌍인가? 그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원... 되려 소리를 높이는 소우에게 요영기가 뼈로 통해 한마디 던졌다. 이제야 허세만발 천소역 같네요. 요낭자도 괜찮은 거지? 독에 당하다니 누가 그랬나? 아마도 당가겠죠. 당정의 소행일 겁니다. 요영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생각난 듯 요영기가 품에 챙긴 그것을 꺼냈다. 이게 뭔가? 그 독의 원천을 알아냈습니다. 서역에서 건너온 거예요. 검은 보리? 소호의 답에 요영기가 놀라며 물었다. 천소엽은 어찌 그리 다 아십니까? 나도 당대엽에게 들은 거요. 하지만 이걸 구하다니 요낭자가 더 놀라운데. 그렇지만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 게 보리는 그런 독을 낼 수가 없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요영기가 탁자 곁에 앉아 보리알을 살폈다. 소우도 곁에 앉으며 유심히 관찰했다. 검은색으로 변한 보리라. 요영기가 조심스럽게 성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여러 가지 집기들을 꺼내는 걸 보며 소우가 신기해했다. 뭔가 굉장하네. 집중해야 합니다. 요영기가 계속 손을 움직였다. 몇 번을 반복하던 요영기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고개를 돌려 소우를 쳐다보았다. 이건 보리가 아닙니다. 보리에서 생긴 균체, 버섯입니다. 뭐라고? 버섯이 맞았어요. 이 검은 보리가 바로 청성파 장문인을 중독시킨 겁니다. 소우가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톡.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먹였을까? 요리에 넣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먹는 요리에 그대로 독을 넣기란 위험한 일이고 오직 장문인만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면. 소우와 요영기 모두 동시에 소리쳤다. 차! 오직 장문인만 즐겼던 차에 독을 탔다면. 요낭자, 그 보이차에서 이 성분이 나왔나? 요영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그냥 찻잎이었습니다. 보이차는 분명 발효시켜서 색이 검붉지. 네, 보이차의 특징은 바로 그 효모를 이용한 발효와 그 결과물인 검은색입니다. 이런, 이제야 모든 걸 알겠군. 잘못 짚었어. 요영기가 어리둥절 쳐다보자 소우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 약한 놈일세.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천소우가 몸을 일으켰다. 가자고. 어서 청성파로 가야 해. 모든 걸 밝히고 어서 초낭자를 구해야지. 청성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화인들이 무장한 채 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서둘러 달려온 소우가 들어서려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한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명이셨습니다. 당장 들어가야 한다. 한시가 급해. 안 됩니다. 요영기가 살짝 담벼락 위를 올려봤지만 눈치챘는지 청성파 문화인들이 검진을 펼쳤다. 송풍 칠진. 7인의 검이 바람처럼 공격하고 바람처럼 흘려버리는 청성파 최강의 진법이다. 뛰어들기라도 하면 당장에 돌입할 심산이다. 소우는 다급해졌다. 분명 장문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일 테지. 아마도 장문인은 돌아가시고 그 후사를 잇는 이검삼이
복수를 위해 초능자를 죽이려는 것이 분명해. 어쩐다. 검을 뽑지 않고 검집을 쥔 그대로 들며 소우가 소리쳤다. 이제부터 손을 쓰겠네. 내 검을 뽑지는 않겠네만 상해는 입을 것이다. 송풍칠진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압! 기압 소리가 들리며 그들이 검진을 펼친다. 둘은 정면, 둘은 좌우, 둘은 후면. 하나는 위에서 동시에 공격한다. 송풍이 지나가듯 빠르나 태풍이 불어오듯 강하게 검의 끝은 모두 소우의 가슴을 노린다. 수천 번을 반복해서 수련한 그들의 움직임은 일치단결 그 자체다. 그 무엇이 다르며 그 무엇이 같은가. 소호의 손목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떨리는 검상이 수백 개가 된다. 소호가 검을 부드럽게 노를 젓듯 휘두른다. 그 검을 따라 수백 개의 검의 분신들이 꿈틀대며 넘실댄다. 그 검신의 파도로 소호는 커다란 원을 그리고 커다란 굽을 그리고 커다란 점을 찍고 커다란 음과 양을 만들고 커다란 대극을 그린다. 음양조화 천지합일. 바람은 약해도 바람이며 강해도 바람이니 지나가도 바람이라. 일곱 명이 동시에 나동그라진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그것은 앞의 공세를 뒤로 전환하고 뒤의 공세를 좌로 전환하며 좌의 공세를 우로 전환하고 우의 공세를 위로 전환함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들의 배했다. 이것이 태극검이로다. 그리고 내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웃으며 칼을 숨기는 무중생유 소이장도 전소호다. 요용기가 감탄하며 소리쳤다. 상대의 힘만 가지고 제압했군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중생유. 또한 후줄근한 겉모습과는 다른 매서운 검법이 소이장도. 요낭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일단은 나 강하다니까. 둘은 담을 뛰어올랐다. 대청 쪽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달릴수록 그 울부짖음은 점점 커져왔다. 흐릿하게 그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검삼과 그를 말리는 방용화와 죽음을 기다리는 초초낭자다. 소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뱉으며 사자우를 내질렀다. 멈추시게! 검을 내리치려던 이검삼이 고개를 돌렸다. 울부짖으며 그를 말리던 방영화가 반색하며 소우를 향해 소리쳤다. 전소엽! 구하러 와주셨군요! 전소엽! 이검삼이 검을 내리고 자세를 취했다. 소우와 요영기가 겨우 도착하니 사태는 일촉즉발 직전. 전소엽! 나를 막지 마시오!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소! 일단은 그 원수가 누군지 알고나 갚아야 하지 않겠소? 물론 잘 알아. 이 요녀지. 동령교의 악랄한! 검을 바꿔잡으며 이검삼이 소우를 노려본다. 방해하면 전소엽이라 해도 출소하겠소? 방해할 생각은 없소. 그쪽 가는 용건이 없어. 소우가 고개를 돌렸다. 방용화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어리석었지. 아주 훌륭한 연기였네. 소우가 요연기에게 눈짓을 보냈다. 파악한 요연기가 재빨리 방용화의 곁으로 다가가 목을 겨누었다. 참고로 내 직위는 무공을 익혔지.
이미 알고 있었어. 이검삼의 대꾸에 답하지 않고 소은은 계속 말을 이었다. 독을 탄 것은 방용아 자네야. 모든 건 다 밝혀졌네. 충들어져 있던 초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를 노려보며 괴성을 지른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영기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런 초초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초가 눈에 불을 켜며 소호를 쏘아보았다. 이검삼도 표정이 굳어진다. 소호가 품에서 검은 보리알을 꺼냈다. 이것은 서역의 독이지. 생긴 것은 보리알이나 실상은 버섯이요. 불에 타 죽는다는 환각을 일으키지. 처음에는 사천당가의 독술이라 봤네만 청송파와 사천당가의 세력싸움으로 생각했지. 하지만 사천당가는 연관이 없었다. 개인이 벌인 짓이야. 이검삼이 검을 거두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방용화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어찌했다고! 닥쳐라! 요영기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외치자 방용화가 부들거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천소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실망이 가득한 숨이다. 청송파 장문인의 자리는 원래라면 장자이자 대제자인 이검삼 소엽이 계승해야 마땅하지. 하지만 이검품 장문인은 둘째 제자인 방용화를 더 아꼈네. 심지어는 후계자를 바꿀 생각도 했던 모양이네만 차를 좋아하고 선한 인성의 장문인은 독하고 매서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그러나 무공은 이검삼 소엽이 훨씬 고강하다. 방용화가 장문의 자리를 계승한다 해도 그 실력은 아래이니 청송파 내부는 바람잘 날이 없었을 거야. 장문을 차지하려면 그 후사도 확실히 해야 하겠지. 장문인의 후계 지정은 절대 불변이다. 이대로면 방용화 자신이 장문인이 된다 해도 청송파를 한 손에 장악하지는 못하지. 그렇다면 우선은 이검삼 소엽이 장문인이 되어야 한다. 방용화의 표정은 점점 검게 변하고 있었다. 이를 부딪히며 오한에 걸린 듯 바들거리며 몸을 떤다. 뒤에서 듣고 있는 초낭자의 얼굴도 창백해진다. 이대로 장문인이 된다 한들 의미가 없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하면 안 되니 독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누명을 씌울 상대가 필요했지. 초낭자. 애초부터 방용화는 낭자를 사랑하지 않았소. 그저 이용한 것이오. 일부러 접근한 거 외다. 오동무는 독을 쓰니 그리고 사파인이니 가장 알맞은 상대였던 거지. 이건품 장문인의 인성상 맺어지겠다고 들여온 여인을 매정하게 내쫓지 않을 거고 그렇게 준비하고 천천히 독을 주입시켰다. 바로 이 검은 보리를 통해서 말이야. 천소엽, 그럼 그 독은 누가 구해준 겁니까? 이검삼의 질문에 소호가 답했다. 당정이지. 성인 군자처럼 행세하나 위선으로 가득 찬 이놈과 동정인 거야. 추측컨대 이검삼 소엽에게 오동문을 치자 종용한 것도 그가 쏘만. 맞소이다. 목적은 오동문의 멸살이네. 청송파와 사천당가가 힘을 합치면 오동문을 멸문할 수 있겠지. 그리하면 중원 최강의 독술은 사천당가만이 유일하지. 소우가 보이차를 꺼내어 펼쳤다. 검붉은 파르된 찻잎들이 보였다. 방용화는 검은 보리를 이 보이차에 조금씩 섞었다. 보다시피 색이 검기에 소량을 섞으면 잘 티가 나지 않지. 요리에 넣기란 모두에게 위험했을 테고 방법은 차에 독을 타는 것이다. 마침 이검품 장문인만 차를 즐겼고 이 차 시중을 들기 위해 여러 가지 차도의 기법과 차를 연구했을 것이야. 그렇게 장문인의 차를 준비하며 조금씩 이 보리를 섞어 중독되게 만든 거지.
이 검은 보리 독은 불에 타 죽는다는 환각과 불에 타는 고통을 일으킨다네. 이것은 사천당과 가주와 오동문에 공인받은 것이야. 듣고 있는 초초의 표정은 넋이 반쯤 나간 채다. 요연기가 걱정되어 자꾸 돌아보자 소우가 말을 잠시 멈추고 요연기에게 말했다. 방용화의 혀를 찍어 제압하게나. 초낭자 보살펴야지. 점멸하니 방용화는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졌다. 요연기가 초초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눈물을 흘리는 요연기와는 별개로 초초는 그저 멍한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내가 장문인이 되고 동룡 오독교를 멸문시켰다면 그 이유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검삼의 질문에 소우가 씁쓸한 목소리로 답했다. 다음 불에 타 죽는 광기를 보이는 건 이검삼 소엽의 몫이었겠지. 가루를 빻아 술에 타는 정도야 간단하오. 술은 향이 강해 모든 걸 가리지.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고. 이제 초낭자를 풀어줘도 되겠나? 소우가 묻자 이검삼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영기가 초초를 부둥켜 안고 부축해 일어섰다. 힘없이 흐느적거리는 팔과 다리가 혼이 나간 듯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용화를 바라보던 초초의 흐릿한 눈이 서서히 또렷해지기 시작한다. 입술이 열리며 무섭게 깔리는 목소리가 그런 방용화를 향해 화살같이 꽂힌다. 고독. 그렇게 다시 고개를 돌려 요연기를 바라본다. 요연기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인다. 초초가 의식을 잃었다. 일단 휴식을 취하게 해야지. 몸이 너무 많이 상했네. 소우의 말에 요연기가 초초를 부축해 방을 향해 데려갔다. 이검삼이 쓰러져 꼼짝 못하는 방용화를 보며 말했다. 사제는 제가 책임지고 처벌하겠습니다. 당장 죽여야 마땅하나 내부적으로 수습이 된 후에. 이제는 이검삼 소엽이 명문정파인 정성파의 장문인이야. 소우가 중얼거렸다. 탐욕이 가득한 눈이요. 내 처음부터 느꼈지. 이제 원하던 걸 얻었으니 만족한가? 이검삼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곡을 찔렸다는 사실과 그런데도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점이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당정은 알아서 도망치겠지. 당지룡 대협의 성격이라면 제명에 못 살 거 아니까. 요낭자를 다치게 했으니 내가 직접 찾아가 찢어 죽이고 싶지만 당대협의 얼굴을 봐서 내 참겠네. 소우가 몸을 돌려 요연기와 초초가 들어간 방으로 향했다. 이검삼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얼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으나 입꼬리는 올라가 웃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다. 떠날 채비를 하며 짐을 싸는 소우를 보고 요연기가 밝게 웃으며 불렀다. 천소엽! 지켜보던 초초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본다. 왜 그러오? 이제 다 끝났어. 집으로 가야지. 소엽께 선물을 드리고 싶답니다. 처음 만났던 그리고 독을 해독하던 그 민가에서 둘은 마주보고 섰다. 요연기의 얼굴이 살짝 홍조를 띈다. 소우의 표정도 밝아진다. 설마 차? 그럼요. 차가 아니고서야 그 어느 것이 천소엽을 밝게 웃게 할까요? 뭐 요낭자의 미소도 그중 하나요. 초초가 입까지 벌리며 둘을 계속 번갈아 쳐다보았다. 새빨개진 얼굴로 요연기가 검은색으로 칠이된 고급스러운 함을 건넸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겁니다. 기일에만 먹으라고. 아니, 아버님의 유품을 주는 건 좀 선뜻받긴 그런데. 제가 아는 이 중에 가장 차를 아꼈던 분이십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좋은 날에 먹으라 했으니 천소엽에게 드리겠습니다. 초초를 구했고 천소엽을 만나 같이 한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제겐 가장 큰 길입니다. 독과 차는 한 끗 차이라. 하나는 죽게 하고 하나는 살게 하니 독술의 대가들은 전부 차를 사랑하는구나. 윤왕자의 아버님도 그랬겠지. 하지만 받을 수 없소. 더 큰 길이 있을 거요. 일단 열어보시지요. 소우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검은색 함에 뚜껑을 열었다. 이건... 은색으로 빛나는 잔털이 가득한 찻잎들이 뾰족한 자태로 옹기종기 모여있다. 은빛이 도는 침과 같다 해서 이를 군산 음침이라 한다. 용왕이 선물한 여의주를 땅에 심으니 그 위로 은침 모양의 차나무가 자랐다고도 하고 군산에 거주하는 신선이 만들어 먹었다고도 하는 천하제일 차. 말을 잊지 못하는 소울을 보며 유연기가 입을 가리고 깔깔 웃는다. 드셔보셨나요? 황제가 먹는 차인데 어찌 보나. 내 구경도 못했소만. 이제 드시면 되시지요. 그럴까? 소우의 표정이 밝아지며 서둘러 투명한 잔을 찾는다. 유연기가 짝 하고 손뼉을 치니 이미 차주전자와 유리잔을 들고 하인이 나타난다. 군산 은침을 드디어. 소우의 표정이 허물어진다. 재미있다는 듯 유연기는 계속 웃고 있고 그런 유연기를 보는 초초의 표정은 이미 경악을 넘어 충격 그 자체이다. 어서 물을 붓자고. 내 삼기삼락이 그토록 보고 싶었어만. 저도 처음 봐요. 찻잎이 춤을 추듯 떠오른다면서요? 세 번을 뜨고 세 번을 가라앉으니 이를 삼기삼락이라 하지. 찻잎 점을 치는데 딱 맞겠네요. 유연기의 말에 소우가 근엄한 표정으로 답한다. 이런 명차로 점을 치는 건 전벌을 받을 일이지. 어디 보자. 오, 뜬다, 떠. 와, 이런 명차를 마실 수 있다니. 역시 사는 게 제일이야. 향을 음미하며 소우가 중얼거렸다. 유연기도 같이 향을 음미한다. 그리고 둘은 마주본다. 깊고 그윽한 향이라. 사람을 살리는 향이라. 맑고 상쾌한 향이라. 그 색깔만큼 청량하도다. 소우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군산 은침이야말로 요낭자와 딱 어울리는 차로구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라.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향이라. 명차답게 기품 있고 우아한 색이도다. 요연기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군산 은침이야말로 천소엽과 딱 어울리는 차로다. 잠시 더 마주본다. 그렇게 소우가 돌아섰다. 방긋 웃고 있는 유연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금봉왕을 찾아가야지. 아, 이것도 차인 건 알고 있지. 진짜 봉왕을 잡으러 가는 건 아니오. 천소엽답습니다. 소우가 고개를 돌려 유연기를 바라보았다. 다시 만날 거요. 그때는 동생이라 부르고 싶소. 아주 진귀한 차를 가지고 내 꼭 방문할 테니까. 좋아요. 다시 본다면 그때는 오라버니라 부를 테니 격식을 버리고. 예행 연습이라도 해볼까, 동생. 유연기가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오라버니. 꼭 다시 만나리다. 소우는 떠났다.
인연은 우연히도 오는 거고 필연으로도 가는 거고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을 안다 해도 잡을 수 없으니 다시 만나길 빕니다. 요영기가 눈물을 닦았다. 초초가 무릎을 꿇었다. 교주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됐다, 일어나라. 아직 몸이 성치 않은가. 교주님이 직접 강으로 출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요영기라는 가명을 쓰면 교주 자신인 줄 알라고 했던 건 기억했지만 갇혀있을 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혼절할 뻔했습니다. 비천한 저 같은 몸을 몸소 구해주시니 감격에 감격만 올라올 따름입니다. 됐다. 나머지는 교단으로 돌아가 얘기하지. 그리고 그것 정말 후회 안 하겠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일 것이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영기, 아니 오독교의 교주인 남효정이 흑패를 들어 윗부분을 돌렸다. 뚜껑이 열렸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꾸물거리며 기어다니는 게 보인다. 이 고독은 오독교 최고의 비기이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천하 제일의 맹독이다. 당하는 자는 단 하루 동안 모든 고통을 겪고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뿜으며 죽을 것이다. 그 고통이란 수백 개의 침으로 찌르고 수천 개의 칼로 살점을 도려내며 수만 개의 불꽃이 전부 태우는 고통보다 더할 것이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조초의 증오스린 눈빛을 본 남효정은 가만히 흑패를 건넸다. 그 벌레가 오늘 밤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잘 알고 있었다.